아, 뜨겁고 매워. 안녕히 주무 새끼들아. 자 여러분들, 오늘 먹방은 엽기 닭볶음탕입니다. 매운 거 존나 싫으면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 때는 몇 주 전 먹방 영상을 올렸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아니 진짜 내 말 믿고 엽기 닭도리탕이나 뼈찜 먹방해주세요. 제발 조회수 내가 장담함. 아마도 조회수 안 나오면 내가 100만 번 봐줌. 자 유튜버 입장에서 조회수 100만 번? 이거 못 참죠. 일단 100만 회가 보장된 콘텐츠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안 봐도 이 사람이 100만 회 만들어줄 거예요. 만약에 이 영상 조회수가 100만 회가 안 됐다? 저 사람 고소합니다. 이거를 그냥 가만히 못 있죠? 박제를 해야겠죠? 됐죠?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덜매운맛을 시켰다가 사람들이 지랄들을 하는 거예요. 덜매운맛도 존나 맵대요. 그럼 왜 이름을 덜매운맛을 지었어? 그래서 덜매운맛 말고 급하게 전화해서 제가 또 초보맛을 바꿨는데 초보맛도 지금 찍어 먹어보니까 존나 매워요. 중국 당면은 추가했습니다. 당면 추가했는데 난 이게 당면이 따로 올 줄 몰랐지. 당면 이렇게 지포처럼 따로 왔어 이거. 중국 당면 그냥 넣어뒀으면서. 일단 중국 당면 한번 먹어볼게요. 씨발. 아니 무슨 초보맛이 이렇게 매워. 초보라며. 초보는 이렇게 고였어. 야, 면은 일단 국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은 매울 수 있겠지만은 닭이 약간 이제 이런 찌찌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물이 잘 안 배워갖고 적당할 수 있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안 좋아. 야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에는 뽀얗거든요. 지금 국물 덜 배워가지고. 그럼 덜 맵냐고요? 아니요 매운데 싱거워요. 자 이번에는 약간 좀 말랑살 먹겠습니다. 근데 밥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아, 밥 가지고 올까? 빵가 좀 진짜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아, 생으로 먹는 건 좀 오버한 것 같고요. 다리는 그냥 먹어야지 얘들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조회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매운 거 먹고 조회수가 안 나오면 개빡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고요? 이분이 책임져 줄 거거든요. 나는 맵지만 맛있게만 먹으면 돼. 아 100만에 가자! 아 뜨거워! 아 난 내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매운 거 좋아하는 애들이 야 매운 거 먹으면은 스트레스가 플러스 좋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밥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야 클라스터 왜 뜨거워. 뜨거우면 더 매운 거 알지. 야 감자는 맛있겠다. 이 푹 익은 핵감자. 100만 견뎌 100만. 야 근데 맛이 없진 않아요. 떡볶이는 별로 내가 안 좋아해가지고 매우면 빡치거든요? 근데 요거는 내 닭볶음탕이잖아. 맛있으니까 또 빡쳐요. 당면과 밥을 같이 먹는 탄수화물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는 거 또 예술이거든요. 아이고 아 100만 나 당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 나 처음에 농담이라 진짜 고소할 거야 이제.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밥이랑 닭볶음탕을 먹을 때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이 감자예요. 이 감자를 가져와서 국물 좀 넣어. 으깨 비벼. 이거거든. 이거 뭔지 알죠? 여기에 야채 올려요. 딱 먹고 지금 딱 이거. 야 이것도 맛있겠다. 닭 어디 부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딱 보면 맛있어 보이는 부위들이 있어요. 이때 딱 감자 봐. 아 매울 것 같아. 아 원래 저런 맛을 먹는 거냐고요? 아 나는 모르겠어요. 난 매운 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 왜 사서 고통을 받냐고. 왜 나는 먹을 때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나 내일이 너무 무서워. 다들 오늘만 사는 것 같아. 누가 주둥이 입술 고추장 담갔어? 왜 혼자 먹냐고요? 아니 혼자 사니까요. 아 맞아 전에 화장실 영상에 그거 달렸더라. 혼자 사는 남자 집에 칫솔이 두 개냐고요. 몰라요 손님 하나 놓고 갔어요. 누구 건지 몰라서 버리기도 헤매고 쓰기도 헤매고 코다 놓고 있는 건데 코다 대고 막 왜 혼자 사는 남자 집에 칫솔이 두 개 있는 거죠? 나도 몰라 이 씨발. 내가 지금 둘이 살면 이거 하나 남겨놨겠죠. 내가 먹을 거예요. 상대가 가슴살을 좋아하면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야 근데 가슴살을 좋아하고 말고 떠나서 다리를 둘 다 먹으면은 뭔가 서운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뭔가 딱 두 개 있는 것 중에 하나 나를 위해 남겨놓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 뭔가 존나 욕심쟁이처럼 보이잖아. 다른 부위는 어딘지 티도 안 나잖아. 잘라놔도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다리는 누가 봐도 딱 다리인데 하나도 없어. 그냥 날개로 기어다니는 닭도 아니고 다리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도 없어. 빡치죠 그러면은. 안 빡치면 한국인 아님. 그 밑에 우리 엄마 안 빡치는데 한국인인데. 자 두 분이서 원만한 합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끼지 않겠 했어요. 하이! 아 뭐 중국 당면 뭐 이렇게 많이 나오놨어. 야 이거 보여 지금 바닥에 당면 준내 깔려있어요. 무슨 끝도 없이 나오는. 야 바닥에 더 있어. 개해자라고요? 적당히 줘야지. 야 얼추 건져냈거든요. 한 공기가 나왔습니다. 국물 수위가 줄어들었어요. 보여요? 제가 당면 추가를 했거든요. 2,500원 내고. 내가 봤을 때는 당면이 원래 들어가는 거 아닐까? 원래 들어가는데 더 넣어준 거 같아. 아니라고? 겁나 애자네 그냥.
야 그렇게 빨았는데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나 정말 헬스를 일찍 시작 안 하길 잘했어요. 아마 내가 헬스를 일찍 시작했고 트레이너분이 이 장면을 봤다면은 눈깔 뒤집어졌을 거야. 아마 우리 집 쳐들어왔을걸? 근데 어떡해. 나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이라고요. 슈! 아 오늘 뭐 이렇게 닭볶음탕 먹었는데 엽기가 이게 왜 엽기인가 했더니 먹는 사람이 엽기가 돼요. 표정이 일그러지고 사람이 이게 사람 같지 않게 만들어지고 눈이 이게 어우 뒤지겠네 진짜. 아우 매워. 내가 봤을 때 이거 새끼는 좋게 먹어요 이거. 당면이 더 있다고 지금. 자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